아, 형님! 야, 너 왜 묵혀? 몰라. 너 뭐야? 아니, 안녕하세요. 얘 뭐야? 저 이거 지금 20분 전에 스탠바이에요, 지금 이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몰라, 저 잡혔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뭘 그럴 줄 알아요? 너! 야, 뭐야, 이거? 어? 몰라. 근데 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뭐냐? 왜 그래, 또? 왜 잡혔어? 몰라, 저 뒤에 와요. 야, 뭐야, 너 왜 묵혔어? 야, 씨가. 얘 점도둑이야, 드디어. 나 누가 잡았나 봐. 드디어 야, 자기가 자기를... 너... 너도 모르게 점도둑이야? 네. 너 원래 점도둑이잖아. 지금 모습은 야, 근데 너 오늘 거야? 약간 그러게. 의상이... 어? 내가 아는 그 번개 배달 사장님 같다. 그치? 맞아. 아니 진짜. 어 그런데. 아니 진짜 신속 정확하고. 아니 야식 배달 잘하게 생겼네. 어 진짜 빠를 것 같아. 번개 배달 사장님 계시거든. 나 근데 번개 아니야? 주황색 그 옷 입었을 때 그 내 옷이었잖아. 그대로 집에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디 가세요? 나를 10년을 봤던 그 분이 어디 가서 배달인 줄 알고. 왜냐면 이런 아저씨가 분명히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 있어. 되게 많지. 가수 배달도 이렇게. 약간 있어 있어. 야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그 진짜 삼계탕 떠먹고 싶더라. 아, 오빠 맛이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지? 껍질 먹힌 삼계탕. 진격의 거인 삼계탕. 맛있었어. 세찬 씨가 송지효 씨한테 설렜다고. 진짜 누가? 어제 보고 설렜어. 아니 누나 화면에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 전 지효 누나 팬 됐어요. 어제 방송. 그리고 잊고 살았어. 누나가 그렇게 이뻤던 거를 잊고 살았어. 아, 너무 이뻐 지효 누나. 그러면 다시 베스트 커플 도전하는 건가? 해야죠. 나 좀 누나한테 좀 약간 내 매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누나 화면에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 아니 진짜로. 너 이상하게 썼다. 아니 진짜로. 너 이상하게 플러팅하네. 우리부터? 나 너 꼬실 거야. 나 너 꼬실 거야. 그런 줄 알아. 연애 대상 올해 반 베스트 커플의 송지효 양세찬이다. 야 이 정도 나이 차이는 괜찮아. 야, 송지효 거짓말 하는 거 뭐래? 설렌데. 에이, 누나. 왜 실제로 그러지? 꺼져, 이 새끼야.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꺼져. 몰라, 몰라. 그래. 계속 또 대쉬하잖아. 그럼, 그럼. 몰라. 해봐야겠어. 그래. 야, 근데 우리도 지금 얘 묶여있는데 아무도 지금 전 얘기하냐? 아니, 와서 잠깐 얘기했잖아. 누가 묶었어? 누가 묶었어? 몰라, 아무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세찬이 왜 묶여있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어, 지금? 양세찬 씨는 그동안 멤버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 너 그래. 많이 털어요. 까지 포함해요. 동두천 옛날 너 내가 얘가 내 거 많이 털어왔어. 얘는 진짜 혼좀 나야 돼. 얘는 실제로 서울 구치소에 3박 4일 정도 가 있어야 돼. 무서워. 얘는 서울 구치소에 돈만 한 세끼는 먹어야 돼. 너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반성의 시간.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해 세찬이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곳에 전설의 금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형사와 도둑인데요. 아 우리가? 아 드디어 스파이 가는 겁니까? 야. 이제 막 도착하신 형사와 도둑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 그래? 어디 나와? 누구야? 아, 얘기 들었어. 없어. 아, 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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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지현이. 훈련도 안 된 민간인 그것도 철없는 재벌 3세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죠. 영화랑은 다르다니까. 똑같은데? 범인 쫓고. 필요할 때 불러라. 잘난 척은 씨. 야,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지난번에 방송이 되고 있잖아, 지금. 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지현이. 지현이 살 많이 빠졌네. 아니, 지현아, 너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네. 아, 그때가 좀 많이 쪘다. 아, 그래, 아니야. 지현 대사 남겼잖아, 우리 거 나와서 쉑쉑 먹어. 그래. 쉑쉑 먹어. 팩팩 박아. 팩팩 박아. 좀 많이 빠졌네. 아니 어쨌든 우리 저 보현이하고 우리 지현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기 나. 보현이하고 지현이는 사실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 재벌 형사? 네. 어 맞아요. 네, 재벌 형사. 형사가 재벌이 되는 거야? 재벌 형사. 재벌 형사 되는 거죠. 아 재벌? 쉽지 않잖아. 방송 시작했는데. 아 미안해. 보현이가 재벌이에요. 보현이. 모든 걸. 재벌. 원래 재벌.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제 쓸쓸럽네요, 그래도. 아이고 그냥 미안하다. 너무 차갑다. 오프닝부터 불편하다. 아니 그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왜냐면 제가 오면서 지금
너무 흐뭇한 게 왜요, 왜요? 런닝맨에서 이렇게 보현 씨랑 지현 씨를 이렇게 저희가 보듬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왜 키웠어? 지현이는 조금 키웠어 우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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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웠어 내가 돌덩이 부를 때 키웠어 돌덩이 부를 때를 기억해 돌덩이 돌덩이 불렀잖아. 우리는 원래 잘 돼서 왔지. 오늘은 금나와라 뚝딱 레이스로 이곳에는 전설의 금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전설의 금괴를 찾아 인생 역전을 꿈꾸는 도둑과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형사로 누구든 전설의 금괴를 찾으면 오늘의 레이스가 종료됩니다. 전설의 금괴를 찾으면? 네, 전설의 금괴를 찾아낸 멤버는 오늘 단독 우승자로 상품을 획득하고요. 해당 팀 전원 벌칙이 면제됩니다. 네, 상대 팀은 전원 벌칙을 받게 되겠죠. 일단 평소 멤버들의 주머니를 털어 좀도둑질을 해온 양세찬 씨를 비롯해서 유재석, 김종국, 박지현 씨가 도둑이고요. 도둑으로 알려진 거예요? 안 해요. 저 형사인데요, 드라마에. 네, 그리고 지석진, 하하, 송지효, 안보현 씨가 형사입니다. 나 경찰. 이렇게. 이렇게 경찰. 종국이랑 정리가 안 되는데 이럴 때. 근데 레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외모는 도둑 같아요. 그치? 나? 그 얘기 했었어, 안 돼. 여기 지금 번개택배 사장님. 예예. 한번 후 본격적인 레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 이름 좀도둑이에요 지금 뒤에. 나 좀도둑이야. 양색한도 아니고 좀도둑이야. 나. 여기 왜 이름이야? 그럼 우리 형들도 다 저거야? 나만 이거야? 나만 좀도둑이래요. 오빠 재석 오빠도 좀도둑이야. 아니야 형은 제 이름이야. 어이 보현이 안 보현이 보현아 형사 보현이 어깨 봐. 보현이 저 야 너 몸이 왜 그러냐. 어깨가 왜 그래. 옷이 큰 거. 어깨가 왜 쟤 타고난 어깨야. 타고난 어깨. 진짜 어깨야 가짜 어깨야. 너 어깨 진짜 어깨야. 어깨 아플 것 같은데. 보현이 운동했잖아. 뜨거워요 뜨거워. 고마워하네. 쟤는 원래 운동 선수야 선수. 펀트한 거 알지 보현이. 얘 하는 거 봤어요 형? 선수 맞지 맞지. 완전 잘생겨갖고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 만화 주인공 만화 주인공. 원래 복싱 선수였어? 복싱 선수. 진짜로? 보현이 그 대표고 막 이랬어. 진짜 잘해요? 우승도 많이 하고. 지현이는 뭐 했지 원래 연예계 데뷔 전에? 저요? 알바 좀 했겠지? 아니 보통 왜 이렇게 지효도 그러고 다들 뭐 데뷔 전에 알바들 많이 하고 지현이 알바 좀 했나? 하긴 했어요. 뭐 했어? 무슨 알바? 과외요. 과외? 그러니까 이게 더 다른 애들이랑 과외를 했어? 우리랑 네가 과외 해줬어? 네. 야 알바 야 이게 뭐야 저거 또 시작이다. 근데 지효라 너 무슨 과외 했어? 영어예요. 우와 Can you speak English? 뭐야, yes, 갑자기. I do. Yeah. 근데 공부를 잘했나 보네. 아니 지현이가 공부를 진짜 잘했나 보네. 한국에 대 스페인어학과. 뭐라고? 외대 스페인어학과? 외대. 왜? ¿Qué pasa? ¿Qué pasa? ¿Cómo estás? Real Madrid. 진짜. 너무 무리다. 좀 레알 마드리드. 우노 도 트레스 쿼트로. 우노 도 트레스 쿼트로. 신고. 지훈이가. 와. 그다음. 누에베. 와 잘하시네요. 스페리 씨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말이 멋있어가지고. 국종이가 또 저 스페인 뭐 누구 좀 만나나 보지. 아니 LA가 원래 스페리 씨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아 그래. 그래서 딸이 스페인어 잘하잖아요. 딸이 UCLA 스페인어. 이번에 대학 들어갔잖아 대학들. 딸. 진짜요? 프리티. 아 진짜 미쳤나봐. 딸이 없어요. 진짜인 줄 알아. 결혼 안 했냐? 이러다가 진짜인 줄 알겠다 사람. 그래. 진짜로 아는 분들 계시다니까. 저희 전설의 금괴에 대한 힌트를 획득할 수 있는 첫 번째 미션인데요. 와우. 경이로운 토론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핫한 토론거리를 준비했는데요.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한 뒤에 좋다. 의견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들은 스태프 30명이 투표를 해서 제작진의 다수와 같은 선택을 한 멤버만 1점씩 좋아요. 획득하고요.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오케이. 아 우리 또 지현이가 또 외대 나왔잖아. 외대. 토론 잘하지 또. 네, 첫 번째 주제 넣어주세요. 1번 둘이서 술값 6만 원, 내가 만 원 더 낼게. 각
각각 얼마씩 내야 될까? 아~ 둘이서 술값 6만 원인데 내가 만 원 더 낼게. 그러니까 원래는 반반 내면 3시간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2만 원이지 2만 원. 그렇지. 아니 왜? 2만 5천 원이지. 2만 원이지. 5만 원이 남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 관점이 아닐 수도 있지. 형 6에서 만을 1을 뺐어. 그럼 5 개잖아. 아니 우리가 원래 6만 원이니까 반반씩 내면 그렇지. 3만 원인데. 그렇지. 내가 만 원 더 부담할게. 너 2만 원만 내지. 그렇지. 아니죠. 3만 5천 원, 2만 5천 원 내면 만 원 더 내는 거죠. 예? 3만 5천 원, 2만 5천 원. 내가 만 원 더 낼게. 이건 정확히 너보다 만 원 더 낼게. 너보다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네. 만 원 더 낼게는요. 내가 너보다 만 원 더 낼게가 아니라 원래 내야 되는 돈에서 만 원을 더 그렇지. 낼게.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건 4만 원, 2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누구랑 어디 밥집 갔는데 이렇게 한다 그럼 저는 2번은 맞아요. 저는 이 의도로 저 말해요. 2번이죠. 이 네, 2번 의도로 아니 근데 수정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수학적으로? 아니 네가 숫자니까 6개에서 하나를 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5. 그럼 5잖아. 그 5에서 각각 내면은 2.5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통상적인 개념은 네. 이거란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통상적인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은 네. 1번이 맞아요. 네, 어, 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수학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3, 5에 2, 5. 그렇지. 이렇게 내냐는 거지.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안 하지. 조잘하게 5를 왜 붙여.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진짜 쫌생이들만 저렇게 사는 거예요. 3.5, 2.5. 쫌생이라니. 쫌생이? 쫌생이. 야, 봐라. 내가 야, 6만 원 났어. 야, 내가 말 한 돈 낼게. 너 2만 5천 원 내. 그럼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 맞아, 맞아. 왜?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1번에 생각하는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친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뭐라고 이상해? 성격이 좀 이상해. 근데, 아니. 자, 얘기하세요. 나는 이건데. 만약에 내가 아, 만 원 더 냈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 근데 친구가 아, 근데 너 이렇게 뭐 2.5, 3.5 이랬으면 그 거리를 두게 되죠, 이제 그 친구가. 그치. 그러니까 예.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좀 이상해. 예. 그냥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만 원을 더 내겠다.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이거였다가 지금 지현 씨가 이거 되는 사람 친구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왜, 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봐봐. 만 원 더 내기, 여기 봐. 만 원 더 내기면 여기서 숫자,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고요. 아니, 근데 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네가? 수학적으로. 아니, 하나가 빠지면 당연히 이거 답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아니. 계산적인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지현, 너 원래 너 어떻게 하는 6만 원 나왔어. 6만 원 내가 내지. 그렇지. 다 자기가 내야. 통영 큰손이야. 누가 내지? 지현 씨 얘기해요. 저는 5천 원짜리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귀찮아서? 자, 우리 저기 안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보 씨? 만약에 3만 5천 원을 친구가 냈어요. 5천 원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조건 2번. 당연하지. 야, 야, 야.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 이 부르주아 것들 어? 예? 예? 뭐야?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제관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럼... 잠원동 살지 않으세요? 왜? 잠원동 예, 좀 비싼 집. 차죠, 카이엔 아니, 아죠 타이칸, 타이칸 하면은 타이칸입니다. 타이칸, 타이칸.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예. 아 그거 뭔지 열심히 제가 벌어서 산 차입니다. 아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런, 김덕진 씨, 일단 부르조아 것들은 취소해 주세요.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우리 여기서 다 저 부모 돈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네. 다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 자수성가지. 아 조국 씨 얘기 때문에 부모님 많이 슬퍼하시겠는데요. 어렸을 때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차비밖에 안, 저 용돈도 없었는데 우리 집은. 용돈은 용돈 안 드리죠. 야, 이씨.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5천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아,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예. 주로 형수님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 왜 다 가짜로 토론을 예. 사과해 주세요. 아내에게 자. 사과드립니다. 신경 많이 못 쓴 거. 예, 그것도 예,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예. 제가 뭐 아내와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5천 원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치. 우리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4, 2지만 아닙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3, 5, 2 올 수도 있어요. 뭐 5천 원 귀하죠. 천 원도 귀하죠. 예. 근데 제가 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만 원 단위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만약에 억 단위예요? 아, 근데 여기 없는 거는 비약하지 마세요. 아, 아니, 만약에 억 단위 숫자리가 예. 어디 있어? 만약에 뭐 예. 가족인데 부부가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1억 더 낼게 하면은 3억 5천, 2억 5천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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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네.
내가 1억 더 낼게. 그렇긴 해. 아 근데 우리 6만 원이잖아. 근데 박지현 씨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 억 단위까지 안 가도 그냥 100 단위만 가도. 네. 600만 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 회식비가 전체 회식비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둘이 성수아 명이 야 재석아 내가 100 더 낼게. 어 형. 어 괜찮은데. 야 내가 100 더 낼게. 그러면 나는 200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지. 아. 아니지 이러면. 아니. 그렇지. 2번은 2번은. 수상했을 때고 이번에 수상 못했을 때야. 찝찝하게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아, 그렇잖아. 2번은 수상이고 1번은 노미네이트. 노미네이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이 요거는 요거는 확실하게 아 얘가 내 사정을 봐서 그냥 만 원을 내주는구나 하는데 그렇지. 요거는 만 원 차이긴 하지만 약간 3만 5천, 2만 5천 원.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찝찝해. 그래 잘 가 하고 집에 가면서 아 근데 뭐 저걸 갖고 이렇게 상. 약간 뒷다 할 수 있는 정도. 잔상이 남을 수 있어. 아니 나도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그 앞에서 괜히 뭐 만 원 내가 더 낼게 해. 기분 별로 안 좋아. 아 2번이 맞긴 맞는 것 같다. 2번이 맞아. 여기에 감정도 리스펙도 들어가 있잖아. 만 원 내가 만 원 더 낼게가 아니라 이건 지금 2만 원 더 낼게 아니야. 아니 수학적으로 봐봐. 아니 괜찮아. 2만 원 더 낸다. 내가 상황극 어, 해줘봐. 난 이해가 안 가. 상황극. 어. 친구랑 아니, 먹었어. 친구 먹었어. 야, 괜찮아. 네. 6만 원 나왔습니다. 6만 원 나왔다. 6만 원. 자, 일단 돈을 꺼내봐. 6만 원 나왔다. 자, 3만 원. 3만 원씩. 자, 3만 원씩. 세찬아, 내가 만 원 더 낼게. 만 원 싹 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지. 아, 내가 뺀 거야. 어때, 그렇지. 어때, 어때? 어, 이거 좋은데. 어때? 어때? 뭐지 알겠지? 아, 이거다. 아, 이거네. 좋은 시간이네. 그게 그거야. 언제 낼게? 이렇게 살지 마. 이제야 이해됐어요. 아.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이번이 사회생활, 사회생활.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예. 네. 네. 자, 이제 결정을 좀 하죠. 1번과 2번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반반의 기준에 맞는 걸 판넬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다 2번. 다 2번. 2번? 2번이지. 그럼 이거는 전원 2번이기 때문에 비긴 걸로 가고 다음 주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제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이견이 없었네 그죠? 자 드라마 커플 중 가장 빨리 헤어질 것 같은 커플은 자, 사랑의 불시착에 우리 현빈 씨하고 소래진 씨. 아니 더 뜨거워 저건 더 뜨거워. 북한의 군인 이정혁과 남한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 주변의 시선을 피해 1년에 한 번 2주 동안 스위스에서 만나는 난이도. 1년에 한 헤어지지 않죠? 어 아니야 2주 동안? 아, 원래 오래 붙어 있을수록 헤어져. 아, 1번 안 헤어져, 안 헤어져. 자, 그리고 다음. 예? 상속자들의 김탄. 상위 1% 재벌가의 상속자 김탄과 그 집 가정부의 딸. 아, 안 돼, 이거 안 돼. 배려자 가정의 차은상. 안 돼, 안 돼. 집안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불꽃 같은.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생 커플이에요. 그래, 맞아, 맞아. 안 돼. 헤어져. 아니, 금방 졸업하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아유. 고등학생 커플이에요. 갈아타, 이거는. 자, 다음. 오케이. 더글로리 주여정 그리고 문동훈 커플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밀한 복수를 계획한 문동훈과 그녀의 복수를 돕는 주여정 서로를 도우며 치부까지 공유한 피해 복수로 맺어지고 아 근데 요거 불안하지 계속 의심하면서 불안해 불안해 안돼 안돼 아 이거 불안해, 그냥 복수 불안해. 끝나면 끝나거든 이거 복수가 아, 끝나면 복수가 끝나면 복수 끝나면 되게 매력 떨어집니다 어, 복수 끝나면 목표가 없어져 자 다음 뷰티 인사이드 김우진과 홍이수 자고 일어나면 다른 얼굴로 야, 이거는 아, 오래간 것 같은데 근데 찐사랑 이긴 해 이건 오래가 이거 약간 어떤 아니 재밌지 않아 하루하루 근데 이게 괜찮을 것 같지만 새로운 사람 맨날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만날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형 아, 그렇지만 외모만 바뀌는 거야 외모만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보다. 재미는 있어 자 일단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커플이 제일 오래 갈 거 빨리 헤어 빨리 헤어질 거 빨리 헤어질 거 헤어질 것 같다고 헤어질 것 같다고 2번 저기 저 2번 2번 저 고딩 어 고딩 2번 2번 저도 이게 2번 아니면 3번이 좀 제일 빨리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2번은 고등학생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보통 고등학교 때 만나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거 안 돼 저 차태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누구요 차태현 그 힘들었잖아요 태현이 형 힘들었잖아요 차태현 뭐 잘 살니까 그래도 잘 지금은 잘 살 그러니까 거진 없어 거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번 저거 소개팅 들어오거든요 무슨 소개팅이요? 남자도 소개팅 들어오죠 뻔이지 집안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남자애들이 못 버텨 대학생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자는 또
그럼 또 안 달라는 거고 그 남자는 또 치증 나는 거고 네 말이 맞아. 헤어지는 거죠. 100%야 100%. 그러니까 2번이에요? 2번이었어요. 100%야 100%. 근데 형 1번도 아니야. 무시 못하는 게 형 아니야. 1년에 한 번 2주 동안 스위스 만난 거 이것도 좀 불안하잖아. 이것도 힘들긴 해. 이거 맨날 스위스 가야 되잖아. 스위스 가서. 야 근데 생각해봐라. 2주 동안 그게 얼마나 뜨거울지. 애틋하지. 미친다. 근데 보고 싶을 때 못 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영통하는데 영통. 근데 갑자기 사랑 식어봐라. 그 2주가 너무 다가오는 게 힘들다. 그리고 첫날 가서 싸워봐. 네. 어떡할 거야? 형 첫날 가서 네. 딱 싸웠어. 그럴 수 있어. 그, 이거 되면 형 골치 아파. 근데 저러다가도 망명하지. 사랑이 싹트면 망명해야지. 북한이 망명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북에서 탈출하고 한국에서 탈출해서 결국에 스위스 같은 데 결혼하고 사는 거지. 아니 근데 네. 이 서로가 어쨌든 간에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4번이 제일 힘들 거는 같아요. 매일매일 저도요, 피곤하지. 매일 달라지면 맨날 다른 사람 되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나 재밌지.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그래서 더 그 사랑이 고귀해져요. 갑자기 너 막 저 아내가 갑자기 나로 바뀌어. 나? 괜찮겠어? 나만. 그날 안 보는 거지. 야 이씨. 유튜브 맨날 찍을 것 같은데 나. 아 잠을 오래 볼까. 오늘의 출연선. 저는 이게 다 그렇지만 또 3번도 한번 이거 눈여겨봐야 돼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만나야 되면 3번은 나는 못 만나요. 나도. 난 3번을 못 나도 3번이 제일 최고. 차라리 3번을 만날 바엔 4번을 만나지 나는. 어. 나 옆에서 자는데 무서울 것 같아. 이거 나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은데 막 복수하려고 막 그거 맞춰줘야 되잖아. 아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그거 못 견뎌요. 나 빨리 약타 오빠. 오빠 빨리 약타. 빨리 약 타려 그거. 그걸로 난 그냥 못해. 나 혼쭐내 주지. 내 성격상 난 이런 성격이 나, 아니야. 나도. 그렇지. 막 복수하려고 막 그래. 막 약 타고 그 막 하고 막 안 도지 막 승질 낼 거 아니야 막.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쉬고 막 뒤에서 갑자기 막 막 빵빵 하고 막. 아! 아, 하지 마. 너무 무서워. 나 3번 나도. 그리고 여자친구가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잘한다. 맨날 웃지도 않고. 맨날 밤에 다니고. 잘 웃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핏기가 없어. 사람이 핏기가 없다고. 아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네. 아 그렇잖아. 이거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만나긴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복수하려고 24시간 나는 못 만나. 제일 불행해 보이긴 한다. 그래 3번이. 이게 3번이. 아, 그래. 나 3번이면 그래. 난 따로 자야 돼. 왜 형 네? 자고 있을 때 어떡할까봐. 근데 무서운데 어떻게 헤어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예. 복수로 시작을 해서 헤어지면 또 복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3번이 불행하고 이런 건데 알겠는데 어떻게 헤어질 거예요? 난 엄마. 엄마. 아 근데 이거는 잘 헤어져야지. 어떻게 잘 헤어지? 잘 헤어지는 방법. 몸이 아프다 그러든가 어디가. 이럴 때 아프다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갑자기 시한부?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입원을 일단에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안 아픈 건 걸릴 수 있다 형. 안 아픈 게 걸릴 수 있어. 거짓말한 거 걸려서 더 복수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헤어질 거냐고.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그래, 그잖아. 그 3번이 무서워서 못 헤어질 못 헤어진다니까. 3번은 아니, 지옥이야, 지옥. 아유, 오히려 가장 빨리 헤어질 거야, 3번. 아니, 3번 형 헤어지기 어렵다니까. 아니, 못 만나. 그거 어떻게 맨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헤어질 거냐고. 왜? 뭐라고? 아니, 아프다 그런다니까. 어디가 아픈데. 아니, 내가 일단 아프다고. 아니, 모르겠고. 내가 얕어. 일단 두통부터 시작하고. 점점 내려가야지, 뭐 소화기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좋다고. 번외로 가장 좋은 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이 중에 가장 내가 뭐 여자친구라면, 남자친구라면. 선호하는 거. 하나, 둘, 셋. 4번. 자, 4번. 4번이 제일 좋아. 나도 4번 해볼까? 미쳐 미쳐. 재밌어. 왜냐면 4번 형이랑 나랑 재밌어. 4번. 너무 재밌어 아니야? 저도 좋아. 좋아. 재밌을 것 같아. 난 2번 2번. 전 3번. 4번. 3번? 3번이 같이 좋아? 같이 공유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잖아. 무서워 무서워. 3번? 표정 봐 무서워. 아 3번이 좋아요? 네. 3번이 왜 좋아? 와.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살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이 내 인생을 망쳐왔는데 저 친구가 나를 도와서 도와주고 근데 사랑이 식었어. 그럼 어떻게 돼? 식어가. 근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줘. 아니 아프대 계속. 아니 아프대 계속. 계속 막 아 나 아파. 계속 만날 때마다 두통이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어떡해. 갑자기. 아프대 소화기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아프대 막 끙끙 앓어 맨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럼 물어보겠죠. 너 나 싫어졌어? 이렇게.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빠. 아니라고. 그러면은 야. 돌봐야죠, 제가. 엄마 형 돌본데. 돌본데잖아. 저 헤어지기 힘드네. 저 헤어지기 힘들어. 힘들다니까. 저 헤어지기 힘드네. 못 헤어져. 빠져나갈 수가 없어. 돌본데 돌본데. 이 중에 보현이는 어떤 게 그래도 제일 좋은 거요? 전 4번도 좋고. 4번. 근데 계속 만약에 한 5년 동안 남자로밖에 안 변해. 그렇지.
근데 아니, 그 남자가 그러면... 계속 스킨십 하달래. 어. 오빠 나야. 오빠 나 막 해줘 이렇게 어. 해줘. 저 1번, 1번. 야 이거 어려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 어려워. 자, 1번부터 4번 중에 본인 의견에 맞는 번호를 선택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정해봅시다. 헤어지고 빨리 헤어지고. 빨리 헤어지는 거. 아, 헷갈린다 이거. 진짜 헷갈린다. 자, 하나, 둘, 셋, 4번. 아, 나도. 나 4번이야. 아, 4번 맞네. 어? 와, 우리 팀 통했다. 아, 우리 2번으로 통했어, 우리. 오, 우리 막. 진짜? 도둑팀은 4로 4번. 통했고요. 형사팀은 2번으로 통했어. 2번은 진짜 너무 재밌어. 자, 그럼 제작진분들도 하나, 둘, 셋 하고 들겠습니다. 이거 잠깐 생각해보면 그런데 평생을 잃어봐. 빨리 헤어질 것 같은 분, 빨리 헤어질 것 같은 커플. 하나, 둘, 빨리 셋. 빨리 헤어질 것 같은 건 결혼이 아닙니다. 4번, 2번. 2번은 얼마, 엄청 많다. 4번도 많고 2번도 많아. 2번이 더 많아. 4번도 많아. 4번도 많아. 4번, 2번. 2번이 많아요, 2번이. 2번이 11개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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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이번 결과 제작진의 아니, 2번이... 선택 중에 2번이 많았고요. 아. 총 점수에서는 형사팀이 총합이 6점으로 형사팀이 승리했습니다.